이웃집 모십니다. 지금 계속 행복 조각 맞추기를 시도했는데 실패를 계속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장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더 찾아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오른쪽 가보죠. 뭐 청소만 많고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. 도움이 되는 부메랑. 떨어지는 거랑 입이랑 뭔 차이지? 아, 좌우로 있구나. 칸 좀 보죠. 계속 받고 있어. 여기랑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. 아 됐다. 아까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. 여우가 엄청 많네요. 여기서까지 행복의 조각이라니. 딱히 뭐 없어 보이는데 이렇듯 벽에다가 폭탄을 놔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진짜 아무것도 없나? 아니 폭탄 다시 이쪽에다가 세팅하고 열었고요. 불 붙어서 옆으로 안 넘어가네요. 올라가 보죠. 자, 드디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의자가 있는 게 역시나. 사내 활용법. 밀리나? 아, 밀리네요. 갖다 대라고 더 귀찮은 걸로 바뀌었네. 자, 올라가 보죠. 어딘가로 나왔는데. 부메랑
앞으로 나가는 길 같은 느낌? 그 얘기는 여기를 먼저 온 곳인가 아닌가를 지금 모르겠는데. 폭탄 쓰면 터지나? 좀 반대나요? 운이 좋네요. 저기도 여우들이 엄청 많은데. 내리려면 네 개를 동시에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. 구르기가 아니구나. 취소였구나. 가보자 뭐. 아이고. 네, 그래도 테라피 날 것 같은데. 역시나 벽에 부딪혔어요. 밀어젖히고 밖으로 나가보죠. 쓸데없는 조각을 엄청 주네요. 딴 데도 안 맞고 여기까지 왔는데. 이거는 이렇게 돌아오는 궤도만 맞고도 뭐 쓸만한데. 헐. 칼을 앞에다 내밀고 있어서 그런가. 그래도 뭐 조각 모양 안 맞아서 짜증내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. 여기 딱 있는 게 이건가? 아닌가 봅니다. 설레발이었나 봐요.
거의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. 뭐 대충 맞춰도 불복은 칠 수 있겠지만. 자, 지금 저 끝에서 이쪽으로 왔거든요. 아이고, 탄에 던지려고 했는데. 불러버렸습니다. 여기가 거기네요. 저기 옆으로 들어왔다가 위쪽으로 못 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었는데, 이쪽은 아직 못 가니 일로. 어차피 열쇠도 없어서 진행이 안 돼요. 쓰려면은 저기 가야 되는구나. 폭탄이 없을까봐 저기 폭탄 몬스터를 주는 것 같은데. 폭탄 많죠?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. 부메랑 준비하고 쏘세요. 어디지? 빨간색 포탈이 열려있기 때문에. 지나갔던데 병사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. 정상 루트로 온 거는 아닌 거가 맞긴 한가 본데.
아닌가? 정상 밑으로 관계 만나보네. 일단 지금 열쇠가 하나도 없으니 오른쪽 좀 가볼까요? 내려갈 수 있는 게 있나? 요정 회복하려고 들어왔고요. 탄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되니까 이런 희병사는 칼로 먼저 버키 모으기 공격 같은 거 안 하실 테니까 박자 공격으로 때려주고 있는데 갇혔네요. 아이고 방패 풀렸어요. 이런 그래도 못 잡았으니까 열쇠 떨어지나요? 안 떨어지네. 불 붙여야 되는 곳 같은데 설마 저 파란 문이 열리는 건가요? 그렇게 빨리 꺼져. 안 꺼지네요. 귀신들이 모여있는데 한 마리가 진짜였나? 자 지금 처음 왔던 데 같아요. 이건 밀리겠지? 안 밀리나? 아 원래 안 밀려서 돌아가는 게 정상 루트인가 봅니다. 뭐 어차피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아껴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이 앞쪽 여기를 아까 못 갔었는데 굳이 돌아가야 돼. 아니, 뭐 상관없겠죠. 뭐 싸워야 되니까. 자. 아이고. 공격한 직후에 잠깐 멈춰있을 때 때리는 게 최고인데 방패를 흐르고 있었네. 됐다. 빨간색이라니. 자.
자, 아래쪽 안 갔던 데네. 십자로 만들고 오면 되는 것 같은데. 그냥 회전 빼기 하면 안 되나? 앞에가 안 됐네. 자, 이쪽은 불을 쏘시네. 폭탄 벌써 30개나 썼나요?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좀 수상하긴 한데. 위치 좀 보죠. 여기 얘네들은 그냥 때려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불 태워봐서 지금 6.8의 녀석으로 보니까 불도 좀 한번 켜서. 아무리 봐도 2층에서 뭔가 떨어지면은 주스러 오는 느낌인데, 방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봐서 탄을 써도 뭔가 있을 것 같진 않고. 올라가자. 저기 오른쪽 위쪽 벽은 일단 뭔지 몰라서 못 안 건드렸고요. 일단 뭐 열쇠 찾았으니까 됐어요. 딱 중간에서 끝나고 동아리 잡고 끝냈으면 다음 편으로 넘기면 되는데. 어쩌다 보니 실패했습니다. 이거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벽돌인 것 같은데. 물러나야 좀 편할 것 같죠? 자, 얘를 밀어서 끝까지 가서 눌러주죠. 아니까 리셋 버튼인가? 돌아갈 수 있겠다. 저기 항아리 괜히 갔다 놨네요.
마리만 진짜였나 봅니다. 부메랑으로 다시 바꿔놓죠. 부메랑 먹기 전에 넘어와서 높이가 안 채워져 있고요. 올라가고 내려가 보니까 일단 내려가죠. 항아리가 쫓아오는 건 아닌가. 그냥 아이템만 있는 거 아닌가? 세 열쇠 얻었고요. 마지막 방이 센 놈 같은데. 아, 여기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. 자, 난 센 놈이었네요. 중앙에 한 마리 있던 게 세서 그런 건가? 성가시니 매랑으로 가만히 있으면 내려올 테니 화살로 잡으라는 건가? 왜 이렇게 안 죽어? 쟤네들 원래 한 방 컷 아니었나? 화살 4개를 동시에 쏘는 건 아니겠죠? 아닌 것 같네요. 그러고 보니 배체와 로코 한 번도 안 썼는데. 아, 화를 좀 잘 쏘게 된다더니 사기인가? 정확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? 안 밀리나요? 이렇게구나. 아래로 떨어지란 소린데. 저라면 되지. 안 맞았네. 원래 노렸던 건 저거. 자, 4개의
열쇠를 다 모았습니다. 맵을 좀 볼까요? 다 갔네요. 안 간 데가 없이. 그럼 1층이 아니고 2층이었나? 저 중간 쪽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. 로마한테서 나왔어.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한데. 밀리니? 밀린다. 화살은 이쪽에서 모으라는 건가? 아이템 좀 보죠. 82개, 99개. 하트만 채우면 완벽하네요. 완벽까진 아니겠지만. 턴도 좀 오질라긴 한데.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넣어서 생카는 밀게 해놨네. 던전 보스방 열쇠를 얻었고요. 나가죠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